여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수망교회 조혜강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지난 주일 설교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정리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39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직자도 뽑았고요. 그래서 저는 3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체 정체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것을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이 피조세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특권과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득한 곳, 그런 곳 만드시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헌신, 제사장의 모범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에도 그리고 노아 가족의 실패에도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오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 일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거셨던 기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셨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던 이는 내 사랑한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하나님의 기대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바로 천하 만민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간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래서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세수망 교회가 교회의 이 본질과 교회의 사명과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강조하고 또 되돌아보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다
그런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본보기를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 저는 누가복음 13장을 계속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우리의 모범이시고 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아들 그리고 대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는 주일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서 우리 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누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누가복음 13장을 읽으시면서 오는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